다들 데이! 好 아! 어서 오십시오. 아, 차는 운전 잘하고 있죠? 아, 휠을 긁은 이후로 좀 더 이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 운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운전대 잡으면 손에 땀부터 나고, 운전할 때는 진짜 와, 양손 이렇게 막. 아, 오늘도 아까 저녁 때쯤에 운전을 좀 이렇게 연습을 하려고 한 바퀴 쓱 돌고 왔는데, 오랜만에 이제 처음으로 제 동생을 옆에 태웠죠. 아, 처음으로 제 동생을 옆에 태우고 우리 좀 가까운데 저쪽 가까운 곳에 가서 뭐 이렇게 좀 운동이나 좀 하다 오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에 시동을 걸고 어디 가려고 그랬냐면 하늘공원 아시죠? 저쪽 월드컵 경기장 쪽 거기 가서 이제 운동 좀 하려고 거길 가려고 하는데 이제 내비를 찍었어요. 내비를 찍고 딱 가는데 그 강변 도로를 타고 이제 쫙 가는데 아, 그 내비 보는 거 있잖아. 내비에 그 뭐지? 그 운전대 앞에 그 창에 짝막하게 뜨는 거 그거 뭐죠? 그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인가?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이제 보면서 가잖아요. 내비도 보고 그것도 보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야, 이거 진짜 보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 되게 복잡해요. 복잡해가지고 이제 이게 빠질 때 되면 이제 뭐 거기 내비에서도 뭐 오른쪽 뭐 첫 번째 길을 따라가세요. 중간을 뭐 가세요. 뭐 분홍색 선을 따라가세요. 뭐 이런 거 안내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따라서 가는데 이게 이제 저 앞에 한 뭐 500m 앞에서 이제 빠져야 돼. 500m 앞에서 이제 빠지려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맨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붙고 이제 가는데 앞에 빠지는 길이 한 게 있는 거야. 여기서 빠지는 거 아니야? 이쯤 되면 이제 빠질 것 같은데? 요 앞에도 그래가지고 빠졌어. 아, 근데 너무 일찍 빠진 거야. 일찍 빠져가지고 뭐 무슨 이상한 곳으로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차는 없는 거예요. 차가 없어가지고 뭐야. 그래도 이제 잘못 빠지면 또 경로를 다시 탐색하잖아요.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잘못 빠졌구나.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알게 됐지. 근데 차가 없으니까 그래도 뭐 재탐색하면 뭐 어차피 근처니까 금방 도착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쫙 빠져가지고 쫙 가는데 웬걸 이제 그 다리에서 딱 내려오는데 그 길에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데 내비게이션에 그냥 다 빨간색으로만 밖에 표시가 안 돼. 다 빨간색이야. 거리가 갑자기 무슨 10km가 길어진 거야. 이게 뭐지? 근데 거기서 내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어디 뭐 빠지지도 못하고 거기 뭐 차가 또 그렇게 많으니까 그냥 그 길 따라가는 거야. 주구장창 가도 끝이 없어. 동생이 옆에서 잠깐만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형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이제 네이버 지도로 막 검색하고 막 그러는데 와, 저 끝에 무슨 거의 무슨 저쪽 위에 뭐 불광동까지 가. 와,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막 길이 다 빨개요. 그냥 빨간색이에요. 뭐 노란 구간도 없어. 딱 빨간 구간이야. 천천히 가다가 멈추고 그래서 저 앞에까지 갔는데 저 앞에선 또 이제 U턴을 해야 되잖아요. 와, 그 끼어들기가 그것도 좀 어렵습니까? 와, 못 끼어들겠는 거야. 마음은 조급하고 좀 끼어들게 해주라. 막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도 옆차 막 쌩쌩 지나가고 좀만 기다려주지 안 기다려줘. 막 바짝 붙어. 나 초보 운전 뒤에 붙여놨는데. 여러분들 제발 좀 초보 운전은 좀 비켜줍시다 좀. 그거 살짝 비켜준다고 해가지고 뭐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막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나는 다 양보해줘. 그냥 내 앞에서 누가 깜빡이 켰다 난 무조건 속도 줄여가지고 먼저 가라 그래. 난 다 양보해줘. 그래가지고 그 U턴 한 대까지 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U턴 할 자리를 꾸역꾸역 가서 잡았어. 그래가지고 U턴을 딱 했는데 그 돌아온 그 다리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야. 돌아온 다시 위로 다시 올라갔는데 다시 빨간색. 그걸 또 꾸역꾸역 또 이제 뭐 가고 섰다 가다 섰다 그냥 뭐 평균 속도가 한 20이야. 10에서 20 정도로 그냥 가다가 드디어 이제 저쪽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회전 해가지고 저쪽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서 거기서 또 빠져가지고 이제 그 하늘공원 주차장까지 딱 도착했는데 다행히도 평일이니까 주차장에는 차가 별로 없었어요. 주차는 쉬웠어. 근데 진짜 뻥안치고 거기까지 1시간이 걸렸어. 합정에서 출발해가지고 월드컵 경기장까지 어떻게 1시간이 걸리냐. 저는 걸렸어요.
야, 저쪽 불광동까지 찍고 왔다니까.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 멈춰가지고, 아, 차 세우니까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야. 화장실까지 뛰어가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한숨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을 했지. 그 하늘공원 위로 올라가가지고 한 바퀴 쫙 돌고 빨리 걷기 해가지고 이제 운동하고 이제 내려왔어. 내려오니까 이제 근데 그때가 저녁 7시쯤인가? 7시에서 8시 사이 그쯤이야. 그래도 여전히 막 차가 막혀요. 야, 이것도 언제 집에 가냐. 와, 아, 진짜. 와,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막 운전하기 싫어지고 막 야, 대리 부를까? 술도 안 먹었는데. 야, 이거 대리 불러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이건 뭐 어떻게 가지? 막 그래 가지고 또 꾸역꾸역 차에 타 가지고 또 이제 또 갔어. 아니나 다를까 또 막혀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쪽 이제 또 강변북로인가요, 그게? 강변북로 이렇게 딱 타 가지고 이렇게 딱 가는데 근데 여러분들 막히긴 조금 막혔지만 집까지 도착하는데 15분도 안 걸렸습니다. 15분도 안 걸렸어. 집에 딱 주차를 딱 하니까 내 동생이 한 말이 이 거리를 우리가 한 시간을 간 거야? 막.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 거리를 우리는 한 시간을 갔지? 아, 그냥 뭐 운전 연습 잘 했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 그렇게 운전하고 나니까 그 막히는 구간 한 시간 정도 그렇게 운전하고 돌아올 때 또 운전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와, 진짜 너무 피곤해. 자, 여러분들 서울 운전은 그냥 서울은 지하철이 짱이에요. 서울은 그냥 지하철이 최고입니다. 지금도 그 피로가 안 풀려고 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출퇴근 시간에는 그냥 운전 안 하는 게 딱 장땡이에요, 진짜. 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와, 온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아, 소파에 누워있다가 아유 저 뒤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살짝 잠들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내 친구들 단톡방에다가 야, 이거 길 한번 잘못 들어다가 집에서 그 월드컵 경기장까지 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이제 다 이제 댓글 다는 게 아, 네 차는 이제 내년에 타야 되겠다. 뭐 다 그런 거지. 잘 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내 옆에 탄 동생도 하는 얘기가 아, 나도 겁나 쫄렸다고. 옆자리 타가지고 이렇게 쫄린 적 처음이라고. 와. 그리고 내 동생이 하는 말이 제가 운전하면서 약간 좀 조급해지거나 막 끼어들 때 아니면 좀 뭔가 내가 확신을 못 가질 때 와,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럴 때는 내가 말이 겁나 많아진대요. 야, 그건 나도 몰랐어. 근데 내 동생이 하는 말이 아, 뭔가 이렇게 끼어들 때 아니면 뭐 좌회전할 때 우회전할 때 뭔가 이렇게 차선 바꿀 때 말이 겁나 많아진대. 야, 여러분들 제 차 이제 딱 680km 몰았습니다. 680km. 와, 진짜 개빡시다 진짜. 보통 이제 2000km까지 그냥 살살 몬다고 하잖아요. 뭐 길 들일 겸. 와, 나 2000km 언제 채우냐. 아이씨. 와, 이거 뭐 출국하기 전에 2000km 채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와, 타다 보면 채워진다고요. 와, 고속도로 달리라고. 아, 고속도로 달렸어요. 강릉에서 서울까지 내가 운전해서 왔잖아. 그때 한 200km 정도 쫙 200km 이상으로 한 몬 거 같아 그때. 아, 진짜 운전 쉽지 않다. 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아, 일단 여러분들 18일 날 제가 이제 출국 티켓을 끊었는데 내가 이게 맞나 싶어. 야, 그냥 지금 차를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차를 몰고 차라리 국내 어디 도시를 가서 뭐 한 달 살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야, 내가 지금 이 차를 몰고 이 차를 지금 세워두고 해외 가는 게 맞나. 와, 부산 가자고요. 부산은 제가 2만 키로 채우지 않는 이상은 부산은 갈 생각 없습니다. 아, 부산의 운전에 대해서 제가 하도 주위 사람들한테 들은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실제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겁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산 가면 너 절대 운전 못한대. 어이씨. 그것도 그러네요. 그 사이에 운전감 또 잃을 수도. 운전감 잃으면 돌아와서 운전 연수 한 번 더 해야지. 예. 10시간에 30만원. 야, 연수 한 번 더 봐야 돼야지 뭐 어떡해. 야, 지금도 그때 운전 생각하니까 손에 땀 나면서 막 손이 저려. 어제는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쪽에 아, 그래도 전 운전에 그래도 적극적인 편이에요. 어제는 제가 한 저녁에 이제 퇴근 시간대쯤 야, 요번에는 내가 운전을 강남 쪽으로 한번 해보자.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강남 한번 퇴근 시간에 갔다 오면 아, 운전 확 는다. 강남 쪽으로 갔어. 아, 뭐 당연히 복잡하죠. 복잡하고 한강 다리 건너는 것만 해도 개빡세.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쓱 갔는데 야, 이건 뭐 주차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도 내려가지고 좀 이렇게 편의점 가서 뭐 물이라도 한 병 사가지고 좀 이렇게 쉬다가 다시 운전하려고 강남 쪽으로 가서 와, 주차할 데가 없어.
그냥 갔어. 그냥 계속 갔어. 막 뺑뺑 돌고 뭐 이쪽으로 가보고 저쪽으로 가보고 그러다가 저쪽 한 곳으로 갔는데 골목으로 딱 들어갔는데 차가 없는 거야. 차가 없어. 야 여기 좀 가다가 괜찮은 곳 있으면 차 세워도 되겠다. 그래서 쭉 따라갔어.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한 아파트 단지가 나와. 아파트 단지가 나오는데 이쪽은 아파트 단지고 이쪽은 뭐 공사장이 이렇게 나와. 공사장이 나와요. 사람이 없어 거기. 차도 없고. 야 여기는 여기 뭐 어디 주차할 데 있겠는데 하고 계속 들어가다 들어가니까 거기가 뭐였냐면 그 아파트 단지 재개발 중인 거야. 그 망이 다 그냥 거기 아파트 단지 건축 쪽이었고 막 건축을 하고 있고 그 공사장인 거지. 그래가지고 거긴 차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그냥 막혀버렸어요. 공사장이고 옆에는 공원이 한 개 있는데 앞에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난 그냥 거기다가 막힌 거지. 그냥 쭉 가다가 섰어요. 막혀버렸어. 사진이 있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그냥 막혀버렸어요. 그냥 앞에 공사판이 나온 거야. 아 그래가지고 거기 꽉 막혀있는 길에 딱 이렇게 서니까 근데 거기서 못 나오겠는 거야. 뭐 어떻게 나와야 되지? 이런 골목에 딱 들어가서 이게 나오는 걸 난 배운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내 친구가 하는 말이 살살 후진하라고. 어라운드 뷰 키고 살살 후진하면서 길이 조금 넓어지면 거기서 이제 그 후진 주차할 때 그때처럼 살살 이렇게 차를 돌리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차를 한번 돌려보래. 와 거기서도 진짜 엄청 헤맸어. 아 그때도 진짜 손에 땀이. 하지만 거기 다행인 거는 차를 이렇게 돌렸어. 차를 돌리고 나니까 살짝 자신감이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예 거기는 차가 안 오니까 후진으로 쭉 끝까지 밀어놓고 거기서 이제 좀 쉬었지. 내려와서 기지개도 풀고 몸도 한번 풀어주고 거기서 조금 쉬다가 이제 다시 집까지. 와 씨. 아 근데 아니다 다를까 내 차를 거기 이렇게 딱 세워두고 있는데 어떤 차가 쫙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야. 딱 왔는데 아 그 차도 이 길이 막혀있는 길인 줄 몰랐던 거야. 딱 들어왔는데 막혀있으니까 띠 후진을 해. 근데 차를 돌려가지고 나갔는데 10초? 딱 나랑 딱 마주치더니 여기 막힌 골목이구나 하고 애가 차를 돌려서 나갔는데 10초가 안 걸리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게 운전이구나. 와 10초가 안 돼가지고 그냥 돌려서 나가더라고. 그 사람한테 운전 배우고 싶더라고. 이거 멈춤 이런 거 없어. 그냥 한 방이야. 그냥 쫙 후진하더니 저쪽으로 싹 틀어. 그 다음에 딱 꺾더니 그냥 바로 나가. 아무튼 진짜 운전 스펙타클 합니다 진짜. 와 나이 먹고 운전 배우려니까 쉽지가 않네 여러분. 그래도 힘내세요. 곧 베테랑이 될 거예요. 진짜 베테랑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한 10만 킬로는 채워야 그래도 베테랑입니다. 10만 킬로에 한 5년 정도는 무사고 뭐 이 정도로 몰아줘야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제 운전 좀 합니다. 운전은 뭐 잘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운전은 배우기보다 나와 차가 한 몸이 되어서 차의 크기감을 익히시는 게 좋죠. 열심히 익히고 있습니다. 많이 몰다 보면 익히겠죠. 안 그래도 운전 연수가 엊그제 끝났어요. 끝날 때쯤 선생님이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한 손 운전 한번 해봐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선생님이 그런 말을 딱 하는데 내가 무슨 말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쓸데없는 자신감 심어주지 말라고. 난 계속 최대한 집중해서 운전할 거니까 나 여유 안 부릴 거라고. 쓸데없는 자신감 심어주지 마세요. 그래도 뭐 언젠가 이렇게 열심히 운전하다 보면 만 킬로가 차지 않을까.